자, 오늘 12월 25일 월요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당일 내일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거래 재개를 앞두고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에리스 버트리오즈 바로 내일 46만 주의 보호 예수가 풀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에리스 버트리오즈는 어떠한 변동성을 보일지 에리스 버트리오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때 어떻게 대응해 드는지 빠르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 앞으로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릴 때 대응 방안과 지난 저점에서 매집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매도가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진입 단가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에 내일 46만 주의 보호 예수가 풀리는데 현재가 기준으로 46만 주면 얼마예요? 대략 215억 가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에 현재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요. 3조 1000억 가량인데 여기에서 에리스 전선이 50%의 물량을 들고 있고 나머지 최대 주주들이 20%가량의 물량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리스 버트리오즈에 유통되고 있는 시가총액은 대략 10%에서 20% 사이일 텐데 여기서 호가창에 남아있는 물량만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 5%는 될 겁니다. 즉 에리스 버트리오즈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최소 5천억에서 8천억은 된다는 소리인데 자 하루 거래량만 5천억에서 8천억 터지는 종목이 꼴랑 215억의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시세가 내려가겠어요? 많이 조정을 받아봤자 내일 1%에서 2%의 조정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에리스 버트리오즈 내일 215억의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강한 조정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 살짝 빠질 수는 있지만 빠르게 시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보호 예수 물량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최대 주주인 에리스 전선이 지분 50%를 들고 있는데 에리스 전선의 물량은 상장 후 12개월까지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1월까지는 50%의 물량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50%의 매물대가 시장에 출회될 수 없다. 보호 예수가 걸려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최대 주주인 케이브의 물량 또한 16%가량 잡혀있는데 이 16%의 매물대 또한 상장 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는 보호회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물량들은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은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경우 현재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다. 지금 자리에서는 보호예수 물량이 정말 소량으로 풀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앞으로 길게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에리스 버트리오즈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매도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운드 피겨 자리에 저항 구간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해야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에는 공모가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공모가 6천원에 잡혀있는 대량 매물대가 한 번에 투매 흐름으로 이어지면서 폭락 흐름을 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에리스 버트리오즈 같이 신규 상장 종목은 무조건 보호 예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확실하게 체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리스 버트리오즈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대량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체크해야겠죠?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에리스 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방 따로 개설했어요. 자, 이 방의 경우에는 에리스 버트리오즈 앞으로의 매도가,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 라운드 피겨 자리를 빠르게 돌파해주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때 이 시세 분출 자리에 최상단 권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도 이 텔레그램방 입장 안에서 에리스 버트리오즈 앞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 안 챙겨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에리스 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방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열어드리고 있는 만큼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위 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자, 에리스 버트리오즈 지금 어떤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엘리오트 파동 이론의 상승 4파에 위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리스 버트리오즈와 같이 이렇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엘리오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에리스 버트리오즈의 흐름 면밀하게 보시면 상승 1파, 눌림목 2파,
상승 3파 그리고 조정 위치인 4파 자리에 현 위치가 안착되어 있어요. 현 위치에서 이 11선의 지지만 견고하게 받으면 상승 5파 자리가 나오면서 앞으로 에르스 버티리즈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전형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남아있다. 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첫 번째로 보유의 수물량, 두 번째로 라운드 피크 자리의 저항 구간, 마지막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주포들의 차익 실현까지 이 세 가지의 여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 그리고 기술적 흐름까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정확한 매도가 잡아야 된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 가시면 되는 거겠죠? 저희 텔레그램방 안에선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난 12월 20일 날 제가 어떻게 해드렸어요? 라운드 피크 자리의 저항 구간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릴 거니까 비중 절반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수익 실현했던 물량은 어디에서 재진입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세가 단기적으로 눌리는 위치, 상승 4파 자리, 4차 파동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 제가 재진입 시켜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 5파 자리가 나오기 전에 현 상승 4파, 이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상승 5파 자리에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200% 이상의 수익으로 확실히 마감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 적어서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매도가 이거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금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도 현 눌림목 자리에서의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와 비중 추가 단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구독이라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치 번호 나와있죠? 위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에르스 머티리얼즈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면서 상승 5파 자리 나오면 이 고가 위치에서 매도를 못해서 나중에 하락 3파 나오면서 마이너스 40% 가량의 조정 흐름 발생했을 때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 상승 5파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남아있는 만큼 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에서 무조건 수익으로 빠져나오라고 최소 20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가시라고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연휴에 나와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에르스 머티리얼즈는 마지막 상승 5파 자리가 나올 텐데 이 5파 자리 끝나면 앞으로 하락 3파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러한 조정 위치, 이러한 폭락 흐름은 제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피하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타점 실시간으로 이 마지막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1 위번호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치만 보면 나와있죠. 자, 이 에르스 머티리얼즈 전용 텔레그램방 안에선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 5%에서 20%의 수익 노리고 매매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들이고 있어요. 상장 당일 300% 이상 오른 DS 단석 시초가에 정확하게 매집시켜드렸던 만큼 이 텔레그램방 안에서 DS 단석의 정확한 매매타점만 실시간으로 받아갔어도 40% 이상의 수익 단 1시간 만에 안겨드린 만큼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매매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바로 이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에르스 버트리오즈 앞으로 마지막 상승 5파가 남아있는데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에는 폭락한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물상장 당일부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악성 매물이 뭐겠어요? 폭락한 다음에 반등하는 종목들은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이 많아서 이 반등 흐름을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경우엔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상장 당일부터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와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점은 신규상장 종목인 만큼 보호회수 물량이 어디에서 풀리는지,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이 라운드픽의 자리의 저항 구간이 앞으로 얼마나 강하게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의 여부를 통해서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고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 자리에서 확실한 매도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독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정확한 모멘텀점과 함께 이렇게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시면 되는 거겠죠? 구독!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법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남긴 다음 앞으로 에르스 버트리오즈로 확실한 수익 챙겨가시고 에르스 버트리오즈의 수익과 더불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의 수익까지 함께 챙겨가시면서 이번 23년이 끝나고 있는 만큼 마무리되기 전에 확실한 수익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풍성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구독이라 적어서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에르스 버트리오즈 전용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010-469-9677의 위폰으로 구독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2월에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 터트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죠?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번 달 12월에 앞으로 3거래일 이내로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이겠어요?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무조건 현 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맞아서 두산옵틱스가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권 돌파하면서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자리 연출되며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바로 이 매집주 빠르게 매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두산옵틱스가 실탄 4천억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리폰으로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옵틱스의 인수 후보군 바로 이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